한국의 노동 상황들을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의 노동운동 조교님한테 간단히 お話ししたいと思います。 한국의 노동운동은 지금 상당히 어려운 국면에 처해 있습니다. 그것은 신자유주의 정책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비정규직이 급격하게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韓国の労働運動は非常に難しい状況にあります。これは非正規職がどんどんどん増えていっているそういう状況にあるということです。 현재 그 노동조합의 조직률이 전체 10%밖에 되지 않고 있고 그 중에서 투쟁할 수 있는 민주노총이 5%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본은 그 5%마저도 용납할 수 없다고 정규직 노동자의 경직성을 이야기하면서 더 많은 노동의 유연화를 요구하고 있고 민주노조의 탄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국では労働者の組合の組織率、これは 10% にすぎません。そして民主労総はその中で5%に、全労働者の 5% にすぎません。そういう中で政府は民主労総に対する弾圧を広げております。 이명박 정부는 이런 자본의 요구를 받아서 작년 7월 1일에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라고 하는 노동법을 개혁해서 타임오프를 통해서 총회 시간과 간부 활동 시간과 전임자 시간을 묶어서 줄여버렸습니다. 이명박 정부와 노동법을 개정해서 労働組合の先住者に対する賃金の支払いを禁止するそういう法律を施行しました。韓国의 민주노조 운동이 활발하게 성장할 수 있었던 그 맥락에는 전임자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사업장에서 民主労総の組合運動が活発に行ってくれたのは、先住者に賃金を会社に支払うと、そういう仕組みがあったということは、かなり大きな原動力だったと思います。 사업장에서 그리고 정부에서 이런 노동 탄압과 노동 정책들이 진행이 되면 전임자들이 그것을 분석하고 대응하고 노동조합의 일상활동들을 챙기고 교육하고 조직하면서 실질적인 민주노조를 이끌었던 주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そういう先住の役割というものがこの政策の中では崩れていくのではないかと、そういうことがあります。 자율적인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를 정부가 계약하면서 실질적으로 노동부가 전임자 문제로 사업장에 개입할 수 있게 되고 사용자들이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지배 개입이 가능한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自立的賃金支払い、会社と組合との間の自立的取り決めによって払うということを禁止したということがあります。 사용자와 일정 정도 협력할 수 있는 노동조합이 되어버리면 전임자 수의 일정 정도 여지가 부여되고 실질적으로 투쟁으로 사용자의 각이 섰을 때 원칙적인 전임자 임금 금지가 적용되면서 투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先任者賃金を止めるというような法改正に対して、
反対の戦いが始まっております。그투쟁을진행하면서실질적으로지역의핵심적인민주노조들이하나하나파괴되어진행됐고근자의충남의유성기업에서는저녁에는잠정자자라고한유부가불법이되고용역깡패와구사대가동원돼서무차별로짓밟고간부들을모두구속시키고다해고시켜버렸습니다そのような中で、輸送企業という自動車部品の会社ですけども、そこでは夜はちゃんと寝ようと、いうような闘争が起きて、進行してきました。그렇게민주노조가지역의핵심사업장이하나하나파괴돼서힘을잃어가고있고이제두번째는금년부터시작한복수노조의허용의문제입니다もう一つの問題は、同じく施行されました複数労組許容と、という問題です。복수노조는87년노동자대투쟁이시작되면서부터복수노조허용을우리가요구했던사항인데지금진행하는복수노조는우리가요구한복수노조가아니고실질적인노동자의자유권이통제된자본의요구의복수노조가된것입니다その複数労組というのは私たち民主労組は運動の始まりの時から複数労組というものを要求していたのです。しかし今実施されようとしている複数労組は そういうものとは全く違います。복수노조에서교섭창구단일화를통해서실질적으로신규노동조합이생겼을때다수를차지않으면교섭권이박탈되는구조입니다사용자들은가장투쟁이심한사업장에복수노조를가장먼저만들었습니다그게한 66% 정도되고어용노조사업장에민주노조가들었으냐는그렇게많지않지만소수이기때문에그노동자는교섭권을갖지못한이런상황에서실질적인민주노조가이제사용자의통제권속에서어려움을겪게되는상황으로접어들고있습니다その複数労組の中には交渉窓口一本化というものがありまして、その窓口一本化という中で、資本の側が雇用労組に交渉権を与えるというような動きが進化されます。